자, 성중적 경영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나눔 하면 여러분이 그 다음을 읽는 거예요. 나눔. 발음. 자랑. 섬김. 순서는 쭉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여기까지. 어떤 회사예요? 에, 이랜드의 경영입니다. 아주 쉽게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경영이념이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예요. 비즈니스라는 이유. 내가 비즈니스라는 목적, 이게 경영이념이에요. 왜 비즈니스를 하는가? 네 가지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나눔, 발음, 자랑, 성김.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할 때 이 경영이념이 있어야 되니까. 주님 앞에서. 자, 제가 또 하나의 회사를 볼게요. 강의 한번 보지 마세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회사인지 나왔죠? 예, 서비스 마스터의 기업이. 이거는요,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따온 거예요. 아까 그것도 홈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공개를 해놨어요, 공개를. 우리는 이런 경영이념을 가지고, 기업을 한다. 이렇게. 기업을 한 목적. 간단히 경리할게요. 자, 이건 뭘 말하냐면, 성경 중심의 경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의 그를 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래서 이것도 이랜드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랜드는 첫 번째 기도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네. 제가 지금의 이랜드는 몰라요, 솔직히. 왜냐면 2002년도에 나와가지고 벌써 17년이 지났잖아요, 이제. 근데 제가 이랜드에 있을 때는 정말 뭐죠? 하나님이 쓰시는 기업이란 뭘까로 고민했는데 이랜드가 상당히 많은 걸 정리하게 도와줬어요. 그리고 정말 저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직원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간증이 있어요.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프라이드가. 내가 이 회사에 함께 있다는 게, 내가 이 배를 함께 타고 가고 있다는 게 엄청난 프라이드였어요. 그래서 제가 6시 반까지 회사를 갔어요. 매일. 그리고 윤리경영을 하는 거죠. 윤리경영. 자, 근데 윤리경영이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면 세 가지 이유 때문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들이 다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뭐예요? 남들인 거예요, 남들. 그래서 아니, 남들은 다. 이 크리스찬은 남들대로 하면 이미 이제 구별된 기업이 되는 걸 포기하는 거죠.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아, 내가 결정하는 거야. 아, 이 정도는 괜찮아. 기준이 나아요, 나. 이러면 성경적 경영을 포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내가 볼 때 어쩔 수 없는 거야, 내가.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주님은 어쩔 수가 있는데, 내가 볼 때. 그건 믿음의 경영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자, 세 번째는 고객 서비스 마인드. 자, 네 번째는 고객의 품질에 대해서. 다섯 번째는 이윤 창출에 대해서. 여섯 번째는 고용 창출. 자, 이 난 야베스의 기도가 여기서 의미가 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네. 뭐예요? 지금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나의 비즈니스의 영역을 넓혀주십시오. 그래서 고용이 창출되도록. 사업이 지형이 넓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랜드. 이게 홈페이지에 있는 거 그냥 다운받은 거예요. 이랜드. 자, 이론.
지난 행사예요. 신혼. 자, 여러분. 신혼이요. 신혼의 사명 첫 번째가 뭐예요?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렇게 나왔죠?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세 번째가? 믿음의 기업. 경영 이념. 첫 번째가 뭐예요? 믿음 경영. 1번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에요. 자, 두 번째가 정도 경영. 1번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떳떳한 기업. 자, 이 왜 보여드리는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신혼의 정신. 청지기 사명의 신혼이. 빛과 소금. 너무 성경적이에요. 그렇죠? 이제 글로벌 리서치라는 고려원단. 이게 다 유명한 회사들이죠. 요거는 이제 이랜드 출신의 한 친구가 나가서 핸즈커피라고 영남권에 가면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한 백몇십 개의 커피 프랜차이즈를 성공적으로 런칭한 친구죠. 이게 애초에는 이렇게 이 친구가 이걸 썼었어요. 미션 컴퍼니 홈페이지에. 근데 중국과 이슬람권을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이걸 내려버리고 이제 겉으로는 정상적 기업인 것처럼 하고 내면에는 이 미션 컴퍼니에 또는 킹덤 컴퍼니의 비전을 가지고 가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 서비스 마스터의 홈페이지에서 내가 다운받은 거예요. 시간 있으면 여러분 이게 미국 본사의 서비스 마스터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정말 이 경영이 멋지게 써놨어요. 기회가 되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경영 이념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CBMC에서 지금 느끼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CBMC 멤버들이 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지 구체화된 명확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하면 돼.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 있다는 게 어떤 기업인지, 왜 내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해야 되는지를 경영 이념에 써놔야 되죠. 그래서 그 경영 이념이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혼이 이렇게 멋지게 써놨는데 2015년에 이 회장님이 주일은 주님과 함께 라고 했던 이분이 구속이 됩니다. 1년 6개월형인가를 받게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적 경영력을 표방했는데 무너졌던 거예요. 이것 때문이죠.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임원과 직원들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신원 출신들을 만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회장님만, 이들의 표현은 회장님만 저렇게 설쳐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무너져요. 이 경영인형이 직원들, 임직원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반드시 이 세 번째가 일어나야 돼요. 반드시. 이 얘기가 핵심인데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이 됐네요. 자, 그냥 간단하게 쭉 훑어볼게요. 5분 동안. 자, 그냥 지나갈게요. 다. 여러분, 이게 이건 읽고 나갈까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같이 한번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두 번째. 아니,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자, 질문. 이 세 가지가 일터 현장에 일어납니까? 이건 명령이에요,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명령. 이렇게 하라는 거야, 반드시. 근데 문제는 이런 목표 자체가 없어요. 왜? 나의 가정에도, 나의 지혜 안에도 이런 목표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회사에서 뭘 하는지 아세요? 이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직원들이. 왜? 명령이니까. 항상 기뻐하는 사람.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요. 그럼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이때 손들지 마세요, 제발. 이 손들면 정신 나간 거예요, 그죠? 기뻐 안 된다니까요. 그럼 질문, 왜 명령했을까요? 가능성도 없는데. 이걸 순종하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세상은요, 기뻐할 조건이 있을 때 기뻐해요. 이걸 지키 정상이라 말을 해요.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래요. 질문, 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행해야죠, 내가. 실제로. 기뻐해야죠.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에게 하가나도 웃어보기 이런 걸 훈련시켜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 가능해요 여러분? 명령이야. 지금 이게 다 명령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뭘까요? 자, 따라해보세요. 삶은? 삶은? 예배다. 예배다. 다시 한번, 삶은? 삶은? 예배다. 예배다. 여러분의 일터가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라는 거예요, 지금. 일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가. 자,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아, 제가 요즘 그래서 감사일 듣습니다. 제가 카톡을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여덟 그룹으로 만들어서 매일, 여기 와서도 했죠. 세 가지씩 감사일을 매일 올려요. 매일, 다른 거로. 제가 이 그룹을 하는데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나요. 명령이에요, 여러분. 명령. 명령을 실행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아이, 참. 자, 이게 제가 들어간 회사에서 직원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회사라니까요. 50여 명뿐이 안 되는 회사. 난 이걸 기적이라 그래요. 이런 작은 회사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체 교육이 다, 여기 제 이름도 있잖아요. 저 코치라 그랬잖아요. 제가 라이프 코치라는 칭을 갖고 있어요, 회사에서. 인생을 코치하는. 저는 이들이 주어진 이게 너무 좋아요, 만족해요. 저는 이들은 개인적으로 목사님이라 부르는데, 나를 대외적으로 말할 때는 라이프 코치라 그래요. 난 이게 너무 자랑스러워, 이게. 이들이, 비그리스인들이 나를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그래서 여기 뭐 엔드, 이게 다 영어 이름을 쓰거든요. 직원들이에요, 직원들. 직원들이, 직원들에게. 그럼 뭐 신입사원이 많겠어요? 50명 뿐이 안 되는 회사에서? 2명, 3명 놓고 일주일씩 교육시키는 거예요, 들어올 때마다. 지금 많아졌어요. 140명이 넘어요, 이제. 자, 그래서 이들에게, 여기 이제 비스켓 프로그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런 훈련들을 시키셨어요. 자,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출근하는 모습이에요, 출근하는 모습. 서울. 자, 이것도 출근하는 모습이에요. 제가 이걸 보여주면서 이래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직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직원들 무슨 뭐라 답변하는지 아세요? 또는 퇴근하고 싶어요. 인생이 힘들어요.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근은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를. 근데 어느 누구도 기대감을 가지고 설레고 나가지 않는다니까요. 지하철 안에 보면 이 세 가지 모습이에요, 세 가지 모습. 장례식장이에요, 장례식장. 하루를 시작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3년, 5년, 10년 생활하면 이게 행복합니까? 아무도 동의하지 않아요. 안 행복하다고. 그럼 제가 묻죠. 행복하고 싶지 않아요? 행복하고 싶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제가 하는 비스킷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전 직원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하냐? 이거를 일할 만한 이틀을 만드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현대 직장인들이 꿈을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 시작. 여러분, 직원들이 주도적으로 일하기 시작하면 성과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요.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이것을 왜 습관을 만드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네 번째, 시작. 자, 그래서 이제 비스켓이라는 걸 만들어서 구호도 만들고, 구호 준비하면, 야! 비전이 나를 바꾼다 하면, 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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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야! 하고 막 치고 나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비스켓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난 삶에, 이거 직원들이 자기가 발표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짠 거야, 지금요. 자, 여러분 안 보이겠지만 이게 뭐냐면, 개인의 삶의 영역을 성품 훈련, 건강 관리, 역량 강화, 재정, 이걸 짜는 거예요, 직원이. 그 다음에 직장 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가정 생활. 이거를 자기가 짜고, 자기가 매주마다 실천하도록. 그랬더니, before, after, 이렇게 짰던 게 자꾸 업그레이드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짰던 게 이렇게 되면서 하루 세 번, 그러니까 이제 출퇴근 시간에 아무 생각 없다가, 이게 대학 입시 때라는 입시 목표였던 것처럼 출퇴근할 때 시간이 바뀌고 회사에 임하는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다 첫 번째가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입사한 지 6개월 된 직원이에요. 자, 이건 다른 직원이에요. 이 직원은 이쁘죠, 만든 게. 그죠? 웹 디자이너예요. 내용이 꼭 좋아서가 아니라 일단 이쁘게 만드는 거야, 이 친구들은. 자, 첫 번째 읽어볼래요?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예. 네. 그래서 이 친구들 이렇게 만들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나가는 거야, 이렇게. 그랬더니 나의 삶이 이렇게 바뀌더라. 그래서 제가 직원들에게 이걸 만들어줬어요. 이걸. 자, 제가 읽어볼게요. 첫 번째가, 일할 만나는 하마시 만들게. 하마시라는 것은 해피니스 메이커 커뮤니티예요. 그치? 그래서 1번이 반갑게 웃으며 인사하기. 출근할 때 좋은 아침입니다. 퇴근할 때 수고하셨습니다. 하루 10번 이상, 10명 이상 한번 인사해요. 너나 없이 존중하기. 야, 나이가 많아도, 직급이 높아도, 야, 너 임마 금지. 소중하고, 뭐, 이쁜 이름을 불러줘요. 그런 거죠. 마음 열고 경청하기. 습관처럼 감사하기. 그래서 이렇게 이걸 만든 거예요. 잘 만들었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비스켓이라는 걸 통해 매주 출연을 시킵니다. 제가 2015년에 이 회사를 갔을 때 이 회사의 사업대표가 저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회사는 주력이 20대입니다. 그리고 30대가 좀 있죠. 근데 요즘 애들은 너무 이기적이라 일을 시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팀장이라고 하는 30대 초반에 과장들에게 야, 너희 팀 멤버들 좀 이렇게 지도하면 쳐다보이는데요. 내가 왜요? 끝. 이런 회사에서 이런 회사. 지금? 그래서 제가 간 그 다음에 제가 갈 때 53명이었는데 19명이 퇴사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몇 명인지 아세요? 4명. 그래야 어떤 일이 날까요? 매출이? 저는,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말씀처럼 변해야 된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동안 사목으로서 이걸 저도 방향을 못 잡았어요. 왜 킹덤 컴퍼니가 저게 뭐냐? 잘 못 잡겠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아이템이나 여러분의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단, 눈높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신다면 그 상황에서 하나씩 해답을 찾아갈 수 있다고. 기대되지 않습니까? 난 이게 비즈니스를 해야 될 이유라고 생각해. 직원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괜찮아요. 지금 있는 이것으로부터 주님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길 바랍니다.